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귀감이 되는 삶을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빛은 어둠을 비추고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막게 되죠. 방지하잖아요. 그 삶 자체가 우리는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고 기가 막힌 달변으로 설교를 하고 뭐 해도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임이잖아요. 이 바르실레, 이 참 귀감이 되는 할아버지죠. 인생을 정말 이렇게 멋있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읽으면서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 이야기 두루두루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조카 하나가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별로 안 했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성경은 해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읽고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나 읽은 게 있거든요. 정말 그 읽은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본인 이야기를 그대로 썼어요. 나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가난이 너무나 싫었지만 그 가난을 위해서 도망치고 도망쳐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술만 마시면은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이 뭡니까? 술만 마시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폭행이라고요. 애들을 때리고 와이프 때리고 이런 거. 그 다음 형은 또 알코올 중독자고 가난한 우리 집에 그 살림을 이어가는 사람은 나약한 어머니, 청소부 어머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너무 부끄럽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축구팀에서 끼워주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 보고 그랬대요. 제가 좀 스킵할게요. 어머니 보고 그랬대요. 나도 축구하고 싶다고 축구팀에 보내달라고 철없는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당황하면서 한편으로 비싼 축구팀에는 클럽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싼 축구팀에 들어갔대요. 저렴한 축구팀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공을 한번 패스를 안 해주더래요. 밤늦게 그냥 공 닦고 열심히 하는데 설상가상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은 심장이 보통 사람보다 배가 빨리 뛰었대요. 배가. 그럼 축구를 못하잖아요. 배가 빨리 뛰는데 수술해도 의사 이야기는 정상인으로 살 정도지 운동선수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소리를 집에 와서 하고 듣고 나니까 아버지도 술을 끊고 형도 알코올 저게 마약을 끊고 열심히 돈을 벌여서 동생 아들 수술비를 마련해서 1년 후에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자기는 그래도 축구가 너무 좋아서 패스 한번 안 해주지만은 축구가 너무 좋아서 축구를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밤늦게 그 축구공을 혼자 흙 묻은 축구공을 닦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를 하고 어느 날 이 클럽 대회가 있었대요. 클럽 대회에 자기가 출전했는데 그 감격이 오죽하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고 내가 이 축구를 하다가 가슴이 터져 죽어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그 클럽 쪽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콜 안 하고 어떤 유명한 구단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직접. 그 구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잖아요. 박지성이가 거기 갔던 피커스 감독이 직접 연락이 왔다는 거죠. 자기를 픽업하고 싶다고 계약하자고. 그거를 그 소리를 듣고 바로 어머니한테 전해서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청소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지금은 금세기 세계적인 선수죠. 아르헨티나 출신 메시하고 스페인 출신 호날두가 바로 이 장본인이. 이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한국인 5천만 명이 1년에 도네이션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네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불우이웃한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300억을 도네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 광고는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찍고. 그 운동선수들,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 보세요. 온몸에 문신이에요. 그 많은 문신이 있어도 이 호날두는 문신 하나 없다는 거예요. 왜? 문신을 하게 나면은 헌혈을 하는 기간이 늦어지니까 그 헌혈 때문에 문신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감이 되는 스포츠 선수예요. 잘생겼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만난 사람 중에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다윗도 사무엘도 만나고 골리앗도 만나고 사울도 만나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도 만나고 아들 압살롬도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했지만은 이 바르실레처럼 훌륭한 인격자를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지 이 할아버지처럼 자기 아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어떤 이권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아들 때문에 피난와 있는 왕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부자라고.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은 노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 없어지는 거랑 같다. 바로 이런 노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 아무 노인이나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될 건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도 사무엘 같은 대선지자를 만나 자기 앞길이 열려졌고 압살롬 같은 아들을 만나 피난길을 가게 되고 시므이 같은 사람 만나 저주들을 만나게 받게 되고 그 저주 받을 때 할 때 저거 죽여버릴까 그래 나도라 내 아들도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오죽하겠냐. 오히려 그가 저주하는 저주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꿔서 나에게 축복이 될지 어떻게 하느냐. 나도라. 다윗은 그 피난 가면서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훌륭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32절 3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르셀레는 매우 늙고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셀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그래서 사양하잖아요. 내 나이가 얼만데요? 80인데 내가 세상 낙을 알겠느냐? 조건 없이 공개한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이웃들에게 정말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거나 이러면은 조건 없이 하세요. 조건 붙이지 마시고. 이 전쟁 하면은 정말 비극적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많았는데 임진왜란 때에 있었던 속담을 제가 하나 소개할게요. 혹시 이 경상도 쪽에서는 이 속담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유행을 했어요. 한때 배고프던 시절에 오후에 쓴나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 배가 고프면은 무엇이든지 맛이 있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선조 일행이 의주 행궁에 있을 때에 아무리 왕이지만은 7년 전쟁이면은 뭐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신하가 꼬들빼기 있잖아요. 꼬들빼기 김치 맛있잖아요. 뭐 꼬들빼기 김치 담아서가 아니고 꼬들빼기를 해다가 조물조물 이렇게 뭐 양념하고 무쳐서 왕에게 갖다 드렸던 거예요. 그 선조가 그것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으니까 야 참 맛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네 이랬겠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황궁했잖아요. 바로 궁궐로 들어가지 못했죠. 궁궐이 불타버려서. 그렇게 궁궐에 다시 짓고 궁궐에 들어와 있으니까 뭐 세상 좋은 거 다 진상하잖아요. 아무 거를 먹어봐도 그때 그 의주행궁에 있을 꼬들빼기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을 못 잊고 그 신하를 불러서 우리가 그때 의주행궁에 있을 때에 그 꼬들빼기 무쳐온 거 있지. 그거 좀 다시 해다 줄 수 없냐 이러니까 그 뭐 이제 태평성대니까 얼마나 양념을 맛있게 했겠어요. 맛있게 무쳐다가 선조인데 갖다 드렸다고. 먹어보니까 서서 못 먹겠거든요. 먹어보니까 서서 못 먹으니까 야 그때는 그래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못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신하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하 오후에는 쓴나물이 없다고.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맛있고 배가 부르면 진수성찬이라도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뷔페집에 가면 100가지 종류가 넘는데 빈 그릇 들고 먹을 거 없다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정말 배고픈 거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 끝나고 또 이제 우리 식당으로 가잖아요. 식당으로 가면은 참 저는 그 식당이 사도행전 이 3장 이후에 쭉 보면은 그 뭐요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가 쭉 나오는데 참 야 이럴 수 있나 이 말리 타국에서. 전에 본 적도 한국에서 만난 적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바르실레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서로 밥값을 내려고. 어떤 분은 들어가면서 아예 카드 맡겨놓고 들어가고 누가 내려면은 본인이 내겠다라고 열심히 이렇게 참 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통닭 두 마리, 감자 누룽지, 토스트, 커피 두 잔 이래 마신단 말이에요. 매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작은 선행, 큰 보상이란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작은 선행이 항상 생명으로 자기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실 그분에게도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 정말 장례식 준비하는 의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뇌사 판정을 했고 이 김기호 장의원하고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 옆에 동지교회 김정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뭐 일찍이 미국 오셔가지고 60년대 미국 오셔가지고 영어도 잘하시고 군대도 미국 군대 갔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한번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그 돌아가셨다는 분은 장례 준비하는 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고 이미 김정도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한 번만 깨워주셔서 뭐 정확한 내용은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좌우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눈을 뻘떡 뜨더라는 거 아니에요.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 작은 선행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분의 작은 선행이 생명으로 보상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작은 선행이라도 베풀면은 반드시 어렵고 힘드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행으로 큰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가면 또 이제 가서 우리 또 이 감자 누룽지 통닭 두 마리, 토스트 두 쪽, 커피 두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저런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저는 주로 듣는 편이에요. 그거 재밌잖아요. 과거에 뭐 잘 나갔던 시절 이야기들 쫙 이렇게 한번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그래 들었고 같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만나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이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바리실레라는 이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나이가 늙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럴 때 이런 참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늙어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카 이야기를 했죠. 오늘 삼촌 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네 이래 생각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 해석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삶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그 사람의 행적의 삶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심판날에는 성경을 네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하나님의 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산상수훈에 딱 쳐다보니까 새가 지나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말이야. 길 저게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돌아보니까 백합화가 보였던 유대 땅에 백합화가 많대요. 우리 흰 백합화가 아니고 레드 백합화. 이 레드 백합화가 말이 백합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백합이라고 불리어지는데 그거 보니까 얼마나 고와요. 저 백합화를 보라 말이야. 길산도 아니하고 방직공장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저 꽃 하나 같지 못하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관리하시는데 자 본인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바르실레처럼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삶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기고 하나님께 갈 건가 이것을 깊이 고민하시고 고민할 게 없어요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정말 이 바르실레의 귀감을 삼아서 우리도 이 바르실레처럼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삶의 실천에 옮겨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